어려운 법을 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.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나운서님 휴대전화 네. 어느 브랜드 쓰세요? 휴대전화 너무 오랜만이에요. 휴대전화? 스마트폰 뭐 쓰세요? 저는 그거 아그작 아그작. 아 아이퍼? 배어, 네. 아이퍼 쓰세요? 네네.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이제 통화 녹음도 되고 다 좋지 않느냐. 맞아요. 그런데 그러면은 아이폰은 왜 그럼 통화 녹음이 안 될까? 그러니까요. 똑같은 핸드폰인데. 네. 우리나라에서는요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불법이잖아요. 아, 근데 이제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내가 몰래 녹음한 건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갤럭시에서는 통화 녹음이 이게 기능이 되는 겁니다. 아 우리나라 법상 그렇게 그렇죠.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왜 그거 자체가 불법이 아니니까. 아오.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대화 한쪽이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않은 국가들이 또 있어요.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그렇고요. 네. 일본 뭐 중국, 인도, 브라질,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은 이게 다 된다고 해요. 그럼 이제 미국은 어떨까요? 미국은 아시다시피 주마다 법이 달라요. 네. 통화 녹음 관련해가지고 크게 두 가지 법 체계가 있어요. 네. One Party Consent State라고 해가지고 한쪽 당사자만 동의가 있으면 불법이 아닌 거예요. 그런 주가 있고 네. 두 번째는 대화 참가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불법 녹음이 되지 않는 법 체계가 있어요. 50개 중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13개 주가 네. 이 two party consent state예요. 그럼 나머지는 다 그거에 대한 법이 없거나 아니면 one party만이에요. 아~ 그래서 이제 13개 주가 뭐 무엇이 있느냐? 캘리포니아 있고요. 커네티컷, 델라웨어, 플로리다, 일리노이, 메릴랜드, 매사추세츠, 미시건, 몬태나, 뉴햄프셔, 오리건, 펜실베니아, 워싱턴. 요 13개 주는 two party consent state예요. 통화가 녹음이 불법이에요. 그런데 애플 본사 혹시 어딘 줄 아세요? 아 여기에 속해 있나? 캘리포니아에서. 아 캘리포니아 주는 네. 그 two party consent state예요.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서 이걸 만들 때 아~ 기능을 탑재 못했겠죠.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.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요 최근에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이 되는 것으로 네. 통비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. 만약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네. 지금 갤럭시에 있는 이 통화 기능이 없어져야 돼요. 그쵸. 불법이 되기 때문에. 그렇죠. 네. 그런데 여론 동향을 보니까 이 법이 통과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저도 뭐 녹음은 된다고 생각해요. 녹음을 당해보잖아요. 네. 정말 이거 정말 아 당해보셨어요? 상담하는데 나중에 녹음을 떠요. 동의 없이. 그러면서 변호사님이 이때 그 말을 하지 않았냐고. 왜냐면 사실관계가 변했으면 다른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. 그래서 가끔 이제 휴대폰을 이렇게 쓱 올려놓고 하신 분들 아 녹음 안 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녹음 안 됩니다. 아 근데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다 거짓말 치면 어떡해요? 뭘 뭐 변호사 사무실 오는데 그것까지 해요. 그렇죠.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이폰에 왜 녹음 기능이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오늘도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릴게요. 안녕.